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의 황주맹입니다. 요즘 시장 참잘 간다라는 소리 듣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이 떡이커 보이고 또 힘들 경우가 클 텐데요. 이럴 때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목개지덕의 정신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목개지덕이라는 것은 나무닥이라는 표현인데요. 기성자라고 투계를 조련하는 사람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굉장히 중시하겠습니다 나를 그 다듬을 줄 알고 또 외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며 또 타이밍이 맞게 공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은 투객 최고의 봉이 될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주시장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주시장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을 잘 잡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다음에 결국은 타이밍 맞게 공격하는 것 그것이 결국 또 주시장도. 일치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다우존스도 그렇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잘 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가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심리를 잡는 방법도 같이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를 잡는 매입법, 신고가 돌파 매입법에서는 꼭 필요한 매입법이라고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신고가 돌파 매입법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하겠는데 새로운 고가 가간라는 얘기기 이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합니다. 시장에서는. 리스크 하다는 라 것은 결국은 어떤 단계로 가는 거죠? 위험성의 단계로 우리는 주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의 관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제 이 위험성에서 사실은 어떤 걸 얻을 수 있겠죠? 베너 피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너 피스는 뭐죠? 이익에 대한 타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위험성과 이익은 결국은 상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가 돌파 매법에서 위험하지만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필요한 거고 기준이 뭐예요? 목계지덕 같은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매매가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에 갖고 온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원하는 속도감에 대한 부분들의 로직으로 갖고 왔습니다. 결국 속도감이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잘 활용하면은 수익을 좀 빠르게 극대화할 수 있는. 매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신고가가 속도가 빠른지에 대해서는 차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돌파 매매는 속도감이다. 제가 속도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성 매물의 악성 매물의 소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 0거래 신고가 돌파가 중식값인데 60거래일이라는 것은 3개월 매물을 돌파한다는 얘기죠. 신호가 돌파시 거래대금이 70억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위에 악성 메모리 없는 상황에서 자 쉽게 얘기하면 유효 거래량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유효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재료가 없으면 추세가 하락한다라는 건데 강력한 모멘텀은 뭐예요? 결국은 어, 재료라는 거죠. 재료. 그러니까 명분입니다. 주식이 명분 없이 가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급등 최종 매수보다는 단기 눌림, 단기 눌림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신용 비율 높은 종목은 매수 금지, 신용 비율 높다라는 거는 7% 이상 종목은 접근을 하지 않는다. 정리해서 보면 은 신고가의 장점은 뭐냐면 위에 매물이 없으니까 던질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평등 단가만 되면 팔아야지 라는 심리가 없는 상태가 신고가 돌포매매속도감 부르는 역할입니다. 위해가 없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왜 70억이라는 단어를 두게 됐냐면 거래대금이 없는 신고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결국 거래 없이 올라간 종목은 거래 없이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료가 없으면 추세 하락입니다. 재료가 항상 뭐가 있어야 돼 항상 있어야 됩니다. 급등 추경 매수보다는요. 뭐가 필요해요? 단기 눌림 전략이 필요합니다. 급등 추경 매수보다는. 단기 늘림 전략이 필요하고요. 신용 비율 높은 종목은 매수를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위에서 잘 가다가 신용 때문에 떨어져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 비율 높은 종목은 특히 신고가 돌파 매매에서는 지양합니다. 예전에 산성에르네스 지금의 리더스 코스메틱이죠. 신고가를 계속 넘어가는데 신용 비율이 10%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신용은 결국은 크레딧이죠. 크레딧 은 뭐예요? 갚아야 할돈 빚이라는 겁니다. 빚.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 빚에 대한 부분들을 어, 결국은 노직장으로 매도장으로 어,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보게 되면 크게 다섯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전환사채 및 증자를 많이 발행한 종목은 매수를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것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위에 올라갔을 때 쏟아질 수 있는 물량이 되는 겁니다. 즉 하락의 요인은 제거를 하자. 신용도 갚아야 될 돈이고 즉 팔아야 된다. 셀링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팔아야 될 종목들은 피해야지만 주식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은 지속 가능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뭐가 있냐면 실적이 좋거나 연속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이 어, 결국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은 신고가 돌파로 연결됩니다. 이 실적이 좋거나 연속적인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관의 전고점을 돌파한 종목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있다. 사실은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가 아니라 보기 좋으면 오히려 리스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기관으로 신고가를 강력하게 뚫은 종목들이 왜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꼭딱 돌파하면 개인들이 다 지켜보거든요. 다 지켜보는데 오히려 흘러내리는 경우가 제가 볼땐 6인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경우가 4고요. 그래서 4대 6의 비율로 하락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것 같고 상가가 있는 종목도 조심해야 돼. 니까 너무 눈에 띄게 기관이 들어오거나 상가 한 가는 종목들은 신고점이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리스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는 어,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 조용히 올라간 종목이 더 좋다. 대신에 재료는 확실해야 된다. 실적 재료가 더 좋습니다. 상승 시 거래량 증가 패턴 이 좋습니다. 당연하지. 하승시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하락 시 거래량이 감소하는 패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매도 물량은 없어야 됩니다. 전원사채및 증자를 많이 발행해서 매도 물량이 없어야 됩니다. 앞서 신용 비율도 마찬가지의 점이겠죠 다만, 모멘텀은 지속 가능한 것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적이라든지 연속적인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재료가 하나만 갖고 올라가고 그 재료가 퉁 없어지면 안 되겠죠. 4에서 5개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자, 기관의 정거점을 돌파한 종목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기관이 정거점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시세를 분출했다는 겁니다. 시세 분출이죠.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더 좋은 거고 상한가 있는 종보다는 안간 종목이 더 좋습니다. 자, 상한가한종목보다는 안간 종목이 더 좋은 거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시세 분출하기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상승시 거래량이 증가 패턴이 좋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거래량을 하락할 땐 거래량이 없는 것이 결국은 좋다. 이런 로직을 갖고 이제부터는 종목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tsmb스머트입니다. 뭐 요즘에 가상화폐가 대박입니다. 요즘에 뭐 나스닥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나스닥 모멘텀. 많은 종목들이 지금 나스닥에 어,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기대감과 함께 쿠팡 관련주로 연결이 되죠. 쿠팡 관련주로 연결되면서 이 어, 혹은 요즘에 이제 두나무 기대감이죠. 쿠팡에 상장을 했고 두나무는 기대감이고 이게 100조까지 갔죠. 쿠팡이. 지금도 90몇조인데. 자, 이렇게 100조까지 가게 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두월 받고 있습니다. 자, TS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자, 여기까지는 종목이 좀 느리죠. 뭐 이런 쌍바닥에서 잡으면 싸게 살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바닥에 잡으면 어, 싸게 산다. 돌파할 때 사면 은 비싸게 산다죠. 싸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죠? 비싸게 산다. 근데 비싸게 사는 대신에 여기는 뭐가 없어요. 싸게 사는 대신에 속도가 낮다. 여기는 비싸게 사는 대신에 속도가 높다. 상대적인 거죠. 자, 비싸게 사는 데 속도가 높습니다. 도, 돌파를 하는데 보시게 되면 자 하나, 둘, 셋 저항을 거래 대금 70억 이상을 갖고 돌파를 합니다. 돌파할 때 접근을 이탈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차트가 어때요? 만들어지면서 변동성이 세지죠. 왜? 위는 경험하지 않은 곳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곳이니까 파동이 나오면 어우 그냥 무작정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대신에 전제 조건은 뭐예요? 재료랑 모멘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여기서도 전구 돌파죠 이 젓가락 깨지 않았으니까 시세를 모은 건데 자 이렇게 시세를 모으다가 충분히 모으다가 돌파 돌파 이후에 사실 이 젓가락 이탈하면 시세가 약하다고 그랬습니다 젓가락 이탈하지 않고 상승 대신에 일반적으로는 정배열의 흐름에서 좋습니다. 정배열화라는 것은 5일선, 2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40일선이 어, 이렇게 만들어진 종목에서 좋은 거고 내용적으로는 두나무라는 두나무 투자 관련된 창투사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어떤 단계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대량 거래와 함께 정보 돌파 그러면 급등이죠. 자,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대신에 손절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저가가이탈될수 있습니다. 시장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시장이 변하면 다시 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리스크가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종목적인 부분들 또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풍이라는 종목입니다. 원풍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지루한 패턴을 만듭니다. 지루하게 만들죠. 예전에 시즌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서요. 굉장히 에너지를 잃어요. 힘을 잃습니다. 에너지가 툭 떨어져요. 에너지가 툭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121선 이런 자리들이나 뭐 120선 이런 자리든지 반등이 나오지만 뭐가 되냐면 지금 개월수로 보게 되면 한달두달세달네달 달,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7 개월이 매집이 일어나요. 엄청 오래 걸리죠. 이7 개월 매집 이후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되는데 이 돌파가 여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과 돌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개인 투자분들 뭐 원풍이라는 기업이 뭐 신소재 제품을 만들어서 뭐 광고용에 대한 이슈랑 품절주에 대한 이슈 뭐 이런 내용들과 함께 주가는 같지만 자, 여기서 돌파로 확인하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눌림자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한20% 구간 정도까지 왔다 갔다 거래요. 그러니까 이손절라인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바닥 찍고 나서 다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한달 이내에 30%에서 40%는 갔습니다. 30에서 40%는 갔어요. 다만 리스크는 뭐예요? 이게 시세를 한번 붕 올렸기 때문에 또 이게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겁니다. 방향성이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은 세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마음적으로 때, 뭐 하락도 시키고 싶어요. 많이 올라갔다가 근데 다시 어 근데 이 정도에 지키겠냐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기도 하죠. 이게 뭐냐면 심리 싸움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심리 싸움에서 대신에 처음에 이걸 뚫었던 기준값 이 기준값은 이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기준값이 이탈하게 하게 되면 시세가 무너지게 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시세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더 많은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터치가 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아마 제가 볼땐 지지 자리가 이 자리가 한번 더 내려올 수 있겠죠. 추경 매수보다는 그러면 또 다시 새롭게 돌파한 자리가 예, 이게 라운딩을 한번 일어났잖아요. 라운딩 일어났으니까 추경 매수보다는 이런 자리들이 또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 혹은 내가 이 자리를 돌파 자리로 봤다고 하면 자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접근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이 저가가 손절라인이 되는 거고. 자 주가는 지금 깨지 않고 올라가면서 5일선막 올라간 거니까 레벨업이 된 거죠 레벨업 레벨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주가 상승에서 봤을 때는 한 4,700원이고 50%면은 2,350원이니까 약 7,000원 정도 맞죠? 2,350원 그러니까 약50% 정도 상승 반등을 빠르게 일으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고를 돌파하게 되면 1개월 안에 50% 이상의 상승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 수압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수압에 대한 부분들이 터트려지게 되면서 상승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품 같은 경우도 그 수압으로 인해서 주가가 툭하고 튀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렵냐면 이 자리에 살지 이 자리에 살지 오일선과 1 2선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거는 뭐예요? 며느리도 사실 모릅니다. 장중에 분봉을 다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예를 들면 5일선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 11선에서 안 사질 수도 있겠지만, 5일선에서 한번 사고, 그 다음에 지지되는 거뭐 양봉에서 하고, 뭐이 정도는 될수 있겠네요. 그죠? 렇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와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로직은 이해 가셨죠?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에이티노 인베스트먼트. 자, 에이티노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시세로 좋던 자리를 보게 되면, 자, 지금 횡보기간이 굉장히 컸고, 여기 지금 최고점 자리. 이 최고점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최고, 혹은 신고죠. 신고 자리가, 여기가 신고죠. 여긴 최고죠. 이 자리에서는. 자, 신고 자리에서 뚫었습니다. 뚫었다는 거죠. 뚫었습니다. 뚫고 나서 이제 사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확인하고서 이장 중에 이걸 보고 확인해서 들어가면 되지만, 그게 녹록치 않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여기서 언제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나는 이 종목을 뭐 5일선과 뭐 10일선에 매수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적으로 10일선에서 반등이 거의 다 나가니까 어떤 분들은 장대양봉을 잡아서 이거는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만듭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서 자 내가 75% 구간에서 매수하고 그다음에 50% 구간에서 매수하고 25% 구간에 3분할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하겠다. 그리고 3, 여기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는요, 매매는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 매매가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세 분출이 당, 어렵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로직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 자, 그럼 이렇게 보고요.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이 결국은 주식인데 제가 이 주식에 대해서 다시 보시게 되면 정치 테마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어떠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부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그 가는 이유는요. 내년도 3월이니까 일반적으로 정치 테마주가 할 때는 결론값이 있어요. 여기가 뭐 예를 들면 뭐, 뭐 12월이다, 3월이지만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이 이 작년이 12월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12월에 정치 테마주면 12월이 되겠죠. 3월로 잡읍시다. 어차피 뭐 똑같은 값이니까. 내년도 3월에 선거가 있어요. 여기 3월에 선거가 있으면. 지금 이제 올 3월이죠. 그럼 정치 테마주는요. 4, 5, 6, 7, 8, 9, 10, 11, 12까지. 그니까, 러 2개월 앞두고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못다한 얘기들 계속 있어요. 이런 날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요.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로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문자 샵3 7 7로 황주명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같이 해드리면은요. 정치가 지금 3월이면은 두 달은 빼는 겁니다. 그니까, 러 1, 2, 3까지가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날짜의 두 달을 뺍니다. 그럼 이 기간 안에 정치 테마주를 움직이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럼 지금 이제 3, 1, 2, 3, 4, 5, 6, 7, 8, 9, 10이죠. 왜? 후보자 결정이 나고 윤곽이 보입니다. 3개월 전에는. 그래서 이 3개월 전에는 매매를 잘안 하고요.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게 1, 2, 3 셋에서 6개월까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시즌이 언제냐? 대선을 앞두고요. 자, 요 6개월입니다. 4, 5, 6, 7, 8, 9. 요 6개월 동안이 정치 테마주는 제일 바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 이 앞에, 이 3월 기준으로 해서 3, 1, 2, 12, 12, 12 6, 6개월은 뭐예요? 애매 모호합니다. 이때는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1년을 주기로 요 6개월간. 4월부터 9일, 9월까지는 후보 관련 주에 후보의 그 쉽게 얘기하면은 학연, 지연, 혈연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그 4, 5, 6, 7, 8까지 하다가 이 8, 9, 10, 1 0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책이 나옵니다. 공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이제 공약이 나옵니다. 이 공약이 움직이는 거는 6개월, 그러니까, 자, 3월이죠, 그죠? 3월, 2월, 1월 빼고, 1월 빼고, 8, 9, 10, 11, 12, 약 5개월 동안 정치 테마가 움직여요. 그러면 지금 이 4, 5, 6, 3, 4, 5, 6, 7, 8, 9 동안은 학연지연 혈연이 움직이고 있죠, 지금. 정치 테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 정, 공약은 늦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약주, 그러니까 학연지연 혈연 테마를 하다가, 공약 테마로 가는 거지. 사실 좋은 매매법은 아닌데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어떻게 이 종목들이 매매가 되고 트레이딩에 대한 원칙까지도 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능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로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이 종목은 참 매매하기 어려운 게 상한가 가자마자 툭툭 튀어 올라갔어요. 그냥 바로 100%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어디서 브레이킹 걸려요? 11선, 5일선. 종목이 무너지지 않으면 5일선이나 11선에서 브레이킹 걸린다 고 그랬죠. 5일선과 12선에 계속 왜냐면 이 여기 내려오지 않으니까 5일선에 12선에 걸어놨는데 12선에서 딱 덜컹 걸린 거예요. 덜컹 거리가 12선에서 다시 시세 주니까 두 배. 16,000원. 뭐 18,300원까지 갔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1 1선에서딱 덜컹 거리고 나서 두배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두배 가고 나서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두배간거죠 그럼 16,000원까지 갔으면 많이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이제 멈추고 뭐더 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온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시세를 줄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행보 어, 기간이 길었습니다. 행보 기간이. 행보 기간이 길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매력적인 어떤 행보 기간이 어, 길었다는 부분이 순간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거 잘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요. 요행보 기간이 길고 나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테마조 하나 더 볼까요? 똑같은 모멘텀 말해서 기준을 똑같이 잡아볼게요. 깨끗한 나라라는 종목인데, 자, 깨끗한 나라라는 종목이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 마스크라든지 휴 화장지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주였죠. 그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화장지가 굉장히 뭐죠? 뭐 밖에도 쌓아놓자니까 놀랬대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슈퍼에서 이렇게 밖에 쌓아놔도 안 가져갈 수가 있냐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화장지가 부족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는데 자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도 시세가 이제 더었죠 쌍바닥 찍고 나서부터 이제 아래 꼬리 만들어 주죠 아래 꼬리 만들고 음목 만들고 양양 음음음음 양음음 양 여기죠 자 여기 양을 만들었잖아요 자 여기 또 상가를 급등을 만들었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개부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제가 아까 그랬죠 이러한 시계 매매법에서 오일선이 닿기 어려우면 75% 구간에서는 매매 가능하다고 그랬죠. 매매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오일선 12선에서 뭐 매매하느냐, 아니면 75, 50, 25에서 매매하느냐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75에 왔어요. 75에 찍고 올라간 다음에 다음날 상한가 터졌죠. 상한가 터지거나 다시 음봉하고 오일선 매매법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6,000원에서 좀 안타까운 게 이제 9,000원까지 갔어야 되는 건데 그 과일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6 0 0 0 원에서 약50% 정도 상승 나오고 무너진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고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고가. 그래서 매매에 대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고가 매매만 잘해도 사실은 매매가 되는데 이거는 화량장일 때잘 되고요. 약장일 때잘안 돼요. 약장일 때 올라가다가 투매 나오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간 그렇다 하더라도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신고 돌파하고 나서 5일선, 11선 매매법 그 다음에 신고 돌파해서 딱75% 매매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볼게요. KPTU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치 테마주인데 사실은 그니까 지금 정치 테마주 시리즈를 제가 좀 많이 갖고 오긴 했어요. 이제 배터리팩, 하우징, 공급계약 체결이랑 전기차 모멘텀이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보시게 되면 이제 개월수를 좀 볼게요. 여기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5개월 이 정도면 충분히 매집 그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뚫었어요 뚫고 나서 제가 그랬죠 5일선에서 매매 11선에서 매매를 할지 이게 1번 방법 2번 방법은 고민하셔야 된다 그랬죠 25% 50% 75%에서 매매할지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5일선과 11선에서 매매했다면은 거의 같은 타점이었죠 그죠 5일선과 11선은 여기 정도에서 됐고 25 75 50%에서 매매 했으면 평균 단가가 요 정도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러저러 해도 평균 단가는 한 7,5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7,000원에서 두 배니까 14,000원까지 갔죠. 두 배까지 갔죠, 종목 자체는. 50%도 갔지만 1 4 0 0 0원까지 갔습니다. 자, 14,000원 이후는 모릅니다. KPT o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모멘텀이 정치 테마주라는 이슈도 있겠지만 배터리 팩 관련된 이슈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모멘텀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손절라인은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세가 이게 좀 덜컹거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발생을 하면 이렇게 바닥에서 발생하면 대부분 이제 그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게 덜컹거 덜컹이 차트라고 그러거든요. 덜컹 차트 덜컹거리게 되면 시세가 좀 약세으로 좀 바뀌어요. 이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두배 정도가 나왔다면 또 이제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차트를 봤대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바닥이 대신에 속도가 낮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속도가 굉장히 높죠 대신에 뭐가 나빠요 계좌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갔다 걸리고 두달 정도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할해서 사놓고 있는데 이걸 못 버텨요 이걸 이게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두달 안에 100% 나오면 굉장히 잘, 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때 이 개인들이 이걸 버틸 수 있느냐? 지금이야 굉장히 짧아 보이죠? 이 순간에는요, 이 종목은요, 지옥이에요.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이런 종목을 나에게 왔는지. 예, 네, 왜 나한테만 이런 게 걸린지.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갭이 딱 뜨니까 어때요? 던지고 싶은 거잖아요. 다 던진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나니까 추세 만들어서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이제 못된 거죠. 패턴 중에는 어쨌든간 이러한 과정들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만들어지고 힘이 주고 흐름이 만들어지는 건데 잘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자, 위메이드. 자, 볼게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래 가장 정성적인 패턴은 뭐냐면 쌍바닥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쌍바닥 확인하고 저점 잡고 가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장점은 뭐냐면 35,000원에 매수할 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쌍바닥이니까 뭐 37,000원에 만 매수했겠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판호 게임 관련된 종목으로 연결이 돼 있고 시사체가 굉장히 잘갈수 있는 게임주들은 지금 BBIG 중에 하나잖아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게 이제 BBIG인데 그중에 이제 그 게임도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이 지금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핵심주 또는 중심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죠. 중심주로서 도을 받고 있죠. 대부분 대한민국 게임들이 요즘에 이제 웹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강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보다는 예전에 이제 뭐 브로드워라든지 미국 쪽 게임들이 굉장히 앞서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게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상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이런 자리에 살 수도 있죠.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제한 다면이정고 자리, 요 돌파 자리를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럼 우리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매수하느냐죠. 자, 돌파할 땐 대부분 시세를 주지만 그 시세와 함께 같이 가는 경우가 뭐냐 결국은 장대양본과 대량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몇 억이요? 그렇죠 거래대금 70억이죠 거래대금 70억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7%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7%뭐 3%가 될 수도 있는니 상황에 따라서는 윗고리 주고서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어요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돌파를 시켰는데 돌파를 시키고 나서 매매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돌파를 시키고 나서 자 5일선에 매매할 건지 아니면 11선에 매매할 건지 75% 50%에 매매할 건지 자이 종목 같은 게5일선에 닫고 갔죠 근데 매매 기준으로 봤을 때는 75 밑으로 내려오면서 50에서 한 번, 25에서 한번 매수했을 것 같아요 그럼 51,000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메이드가 각도 세우면서 계속 가는 거죠 왜? 정보를 돌파할 때 시세를 주고 거래량을 주면서 게임 파노라든지 게임 이슈, 내용적인 부분들 때문에 가는 거죠 대신에 이제 손절 라인을 체크한다면 이게 이제 양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 저가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정보 돌파할때 시세 썼던 것들이 다시 무너지니까 그걸 쌓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쌓는 게 힘들다는 건요젓가 이탈하면 뭐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 매매의 특징은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건데 이게 시간이 떨어진다라는 걸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안타까움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서 게임 관련주로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메이드 말고도 퍼비스라든지 뭐 많은 게임주들이 있죠. 대한민국 게임주들은 지금 경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쪽이랑 또 파노 이슈가 있는 종목도 있죠. 예, 파노에 대해서 참 문의가 많이 주시길래 이야기를 드리면, 파노는 판매 허가권을 파노라고 부릅니다. 판매를 부를 수 있게끔 해주는 판매 허가권을 파노라 부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내자판호와 외자판호가 있는데, 내자판호는 많이 내줘요. 근데 외자판호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내자판호를 어떻게 접근하냐, 혹은 외자판호를 잘받느냐 이것이 결국 주가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컴퓨터 수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잘 가게 되고, 원동력이 되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들까지도 좀 만들어졌었다. 그래서, 근데 항상 이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이거는 게임이란 재료가 있었고, 게임의 실적적인 재료와 함께 정보 돌파를 하면서 주가 부양에 대한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 또 원칙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그 종목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s e 충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 이거 좀품절주인데 사실 예전에 또 정치 테마주로 잘못 엮여서 또 하락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저항 자체, 지지와 저항이 한 달, 두 달, 그 앞전도 있었지만 지금 보이는 것만 3개월, 4개월, 4개월에서 고점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5개월, 6개월 하고 돌파합니다. 돌파하는데 이제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75%에 매매할 건지 5일선에 매매할 건지 자, 75%에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게 신호등 매입법이라고 그러죠? 신호등, 신호등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만든 부분인데 세개의 점을 나눠서 차트에서 분할 매수한다 해서 신호등 매입법입니다 자, 시세를 분출하죠. 다음 날 상한가 가고 또 급등을 합니다. 이 원인이 뭐냐? 자동차 판매라는 내용도 있지만 품절주라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대량 거래가 굉장히 압도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거래를 갖고 돌파했기 를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세를 안 주기엔 너무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 쏜 겁니다. 쏘기 때문에 3 1 0 0 원이라 치면 여기서 지금 1,600 1,500원 정도 잡으면 4,600 원이니까 50% 갔죠, 그죠? 더갈 수도 있겠죠. 뭐 100%까지 갈 수도 있는데 50%에서는 판매도. 그러니까 저는. 이 전고 자리에서 한50% 가면은 반 매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7%를 먹을 수도 있고, 10%를 먹을 수도 있고, 20%를 먹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노직은 50%에서 반 매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흘러내려면 20% 손절을 잡을 수도 있지만, 100%에서 마지막 반 매도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잡고서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종목이 좋아서, 모멘텀이 따라 붙어서, 내용적인 부분들을 잡고 가신다라고 하면, 무리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동평균선이 딱 뚫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고를 갔다라는 건 이동평균선이 펼치게 되면서 뭘로 바뀌어요? 정배열로 바뀌게 됩니다. 정배열로 바뀌기 때문에 모멘텀에 대한 흐름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좀 확인하셔야 매매에 대한 로직들도 크게 다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정고까지 갔으면 이동평균선이 벌써 딱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삼각지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삼각지라는 건뭐예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삼각지는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 자리에서 삼각지가 펼쳐지고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 모양과 함께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죠. 오늘 뭐 많은 종목들이 워낙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신고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한 패턴들은 많아요. 특히 화랑장에서 좋다라는 부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속도가 좋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좋은 대신 리스크 관리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잠시만요 이거 다시 한 번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장 갈게요 한번 정리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이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기준은 잡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쉬운 거는 여기입니다 요 차트 요 차트 가장 쉬워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고가가 잡혀야 됩니다 신고가 자 1번 신고가여야 됩니다 자,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고가인데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요? 쭉 내려 보면서 뭐가 터져야 돼요? 자, 거래대금을 확인해야 됩니다. 거래대금을. 거래대금이 얼마 이상이죠? 70억 이상이죠. 되셨죠? 두 번째까지 확인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신고가가 나오고 거래대금 70억 이상이 나온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매집의 기간이 중요하죠. 매집 기간을 확인해 봅니다. 매직기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개월. 60일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매직기간이.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매직기간 이후에 돌파를 하게 되는데, 그 돌파하기 전에 이 모든 걸아울를수 있는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제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재료. 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재료가 결국은 유효할 수 있는 재료니까 지속 가능 재료야. 에대 자동차 부품주라는 재료와 품질적 실적이 턴라운드 될수 있다는 재료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여기서 뭐 쉽게 얘기하면 전환사채라든지 이제 리스크 요인을 쭉 뽑아 봐야죠. 뭐 CB라든지 그 다음에 유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신용장구율도 체크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재무적 위험성이 없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보고 나서 돌파하면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매도는 여기서 몇 프로일 때 매도를 한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7에서 10% 먹고 단타칠 수도 있는데, 아, 매수에 대한 포이밍이죠. 매수의 타이밍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나눈다고 했죠? 첫 번째는. 5일 선과 11선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고 랬어요두 번째는요, 이 타이밍으로 보든지, 아니면 신호등 매법, 50%, 75%, 25%의 분할 매수에서 잡을 수도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요, 자, 일반적으로 목표가가 나오면 되겠죠. 50%에서, 이게 1번, 2번, 3번, 아, 이게 4번이고, 이게 제가 뭉뚱그려서 5번이고, 이게 이게 뭉뚱그려서 이게 6번입니다. 6번이고 7번은 이제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죠. 50%에서 매도를 할 건지 100%에서 매도할 건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쉽죠. 어떻게면 신고가 가는 종목을 확인하고 거래 대금을 확인한 다음에 매직 기간 60일 이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재료가 지속돼야 되는데 재료가 지속될 때 이런 세 가지 위험은 없어야지. CB 유증 신용 재무 상태의 위험성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라는데 분할 매수를 하는데 5에서 11선에서 분할 매수를 하든 60% 75% 25% 그러니까 25 60, 50 75 발음이 꼬였네요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하거나 근데 수익은 50에서 100%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한다라는 거죠 손절라인은 마지막 결점 손절라인은 어떻게 합니까 돌파했던 이 자리에 저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손절라인이 되는 거죠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이탈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하면 매수하면 모를까 그 종목은 좀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을 보면 되는데 한번여기 무너졌던 종목들은요 습성이 좀안 좋긴 해요. 그래서 그 습성이 안 좋은 종목들은 또 매매 트레이딩에 대해서 조금은 빼놓고 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신고가돌파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좀 체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삼성전자 이야기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매입법도 매입법이지만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의를 워낙 많이 주시니까 아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가 시총이 500조입니다. 그죠? 시총이 500조인데 그러면 이 종목이 삼성전자를 30% 보내려면 150조가 필요해요. 자, 굉장히 큰 자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개인들도 그렇지만 투매 물량이 있습니다. 정리하고자 하는 물량을 투매 물량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공매도를 때립니다. 아, 공매도가 정정하겠습니다. 외국인은 푸슬 푸옵션을 삽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방이. 상방이 다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고점이 이렇게 흘러내려왔어요, 사실은. 근데 고점을 뚫었잖아요, 코스피가. 뚫었는데 뚫고 나니까, 이제는 이, 이, 이 차트, 이 저항을 뚫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의구심이. 이거 뚫을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5월 달에 지금 삼성전자랑 현대차도 지금 시세를 더 이상 조금 내기 어렵죠? 뭐 네이버랑, 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또 50조죠. 이게 500조고. 이거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수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지금은 약간 겁이 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돌파하면 좋겠지만 고점 자리가 3,150에서 3,200 사이에 자꾸 닫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 지지 구간은 2,850에서 3,000 사이가 지지 구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로직으로 가야 되냐, 그럼 코스피 종목은. 제가 예전에 그 코스피 200 종목 중에는 저평가된 종목만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공매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좀 있으면. 네, 5월 달에 공매도일 수 있죠. 공매도는 뭐만 한대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만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오히려 코스피 종목 중에 200이 아닌 종목 중에 저평가지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돈이 공매도를 피해서 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 중에 영업이 꾸준히 내는데 저평가주가 다시 주가 부양 영향을 받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다시 코스피 200, 코스피 저평가주로 해서 고점 3150, 3200원에서 움직이고 2850, 3000원 정도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게 이제 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500조의 경기성 확대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딱 이겁니다. 코스피 200은 눌린 매매예요. 네. 그리고 그냥 코스피 그외 종목 있죠? 200외 거는 수급 매매예요.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면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수급을 받아가지고 매매할 수 있고 또 코스피 200은 어차피 지금 하방이 자꾸 경직되니까 눌릴때 사서 팔고 이것도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움직임들을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매법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작은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 오늘 다우존스예요 참고로. 오늘 다우가 신고가 넘어가면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신고가 넘어가면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리스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역할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 지수를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수를 또 참고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들 아침마다 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하단에 지금 그, 들어오시면 됩니다 휴대폰에 어, QR코드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문자 33772 예,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다양한 정보와 이슈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부분들 어, 또 체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다변화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잘 체크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은요, 그 제약 바이오주가 탄력성이좀 둔화되고 있는 게좀 아쉬워요. 사실 코스닥은 크게 세 가지, 두 가지 섹터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코스닥의 상장, 상승, 상위들을 보게 되면 제약주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셀트리온 이용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그렇죠. 엔터 게임주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이쪽 라인에 다연결돼어 있어요. 게임주가 더 있죠. 엔터 게임주가 코스닥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약주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힘을 잘못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도 요즘에 이제 비기트가 굉장히 지금 히트가 됐죠. 미국에 이제 아 이건 이쪽은 아니죠. 비기트는 어쨌든 게임주가 굉장히 좀 약진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볼때 이제 제약주와 엔터 게임주들은 이 키나 기에서 오히려 코스피보다 좀 드리엄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이 공매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 중에 상위 150개. 코스피 200은 코스피 종목 중에 상위 200개. 그 사실은 코스닥 150개 종목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이제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표현이 되고 ETF 편입도 많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코스닥을 좀 길게 보고 싶은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419.55까지 빠졌어요, 작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419면 500 밑으로까지 빠졌습니다. 500미터로 빠질, 빠질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근데 계산하기 쉽게 420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곱하기 좋은 종목들이 4배 가고요. 그 다음에 어설픈 종목들이 3배 갔는데 2를 하게 되면 840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420에 2.5면, 840에 120을, 아니, 200, 420을 더하면 되죠. 그죠? 아, 2.5면은, 그죠? 4분의 1을 하면 되니까, 아, 210이죠. 210이니까, 1050이 나오죠. 자, 지금, 일반적으로요, 2.5배 간게 크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1050이면은 거의 상단부는 찍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배가 갔습니다. 그럼 2.5배면은 대충 잘간 종목은 5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물론 고점이 낮아졌죠. 고점이 낮아졌는데 고점을 먼저 뚫었어요. 코스피보다. 그러면 상단은 닫힐 겁니다. 제가 볼때 오늘 다우존스가 되게 중요한 게 신고가 돌파하고 과연 연결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더 돌파하려면 뭐가 움직여야 되냐면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 돼요. 코스닥은요. 다른 게 움직여서는 주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임이 어떻게 맞춰져 가느냐? 시장에서는 이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려면 아마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이 다 돼버렸어요. 왜? 4배에서 5배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벌써 2.5배 가는 동안 4배에서 5배 제약 바이오 가서 지금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콧상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스닥 매매는 오히려 지금 두 개로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5천억 이상의 코스닥이 있고요. 5천억 이하인 코스닥 있습니다. 5천억 이하인 코스닥은요. 오히려 저점 매매 하지 마시고요. 신고가 돌파 매매 오늘 말씀드렸던 거 매매 하시면 됩니다. 탄력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5천억 이하는. 5천억 이상은요.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요. 지금은 자금을 쏴도 지속적으로 쏘는 것도 있지만 쏘는 거랑 빠지는 거랑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5천억 이하는 돈월이에요돈월이 아직은. 근데 5천억 이상은 자금 부족이 이제 캐시 플로우가 어, 떨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에 걱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뭐 해야 되냐? 눌림매매 하셔야 됩니다, 눌림매매. 분명히 지금 좋아가지고 세, 그큰 그러니까 어, 종목은 세 배. 작은 종목은 4배에서 5배 간 종목들은 눌림이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서 안 갔던 종목들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고 그게 순환매 되면서 주가 모양에 대한 부분들이 맞춰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수의 역할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선택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음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분화시켜드려서 말씀드렸던 적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우존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막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절대로 속아시 속으셔서는 아속안 돼요. 매매라는 것은 언제든지 기준이 흐트러지는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고가 돌파 매매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한다? 총 5천억 밑에 있는 기업들한테 잘 먹힙니다. 5천억 이하인데 신고가를 딱 뚫었으면 시세가 와! 하고 몰려들면서 주가가 부양이 되니까 그에 대한 흐름들이 만들어 간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은 코스피보다 는 코스닥 매매법에 좀더 유효하고 매매해야 되는 원칙들도 좀잘 맞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부분들을 좀 준비했는데요.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은 예,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주소와 링크업을 좀 걸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휴대폰 카메라로 QR 코드 찍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3377이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검색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논의하고 함께하는 부분이니까 성공 투자에 대한 원칙들도 같이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면서요. 많은 경험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경험보다는 안 좋은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그안 좋은 경험이 많다면서 그안 좋은 경험이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이 12개월 중에요. 행복한 날은요.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3개월이 그 9개월을 덮어준다고 합니다. 주식시장 요동, 요동이 많고 지금 다우존스가막1 0 0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원칙을 갖고 간다면 항상 결론을 질수 있는 것이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식에는 결국은 딱 하나입니다. 결론을 질수 있느냐 없느냐. 그 결론을 질수 있는 사람은 수익을 보시는 무거고요. 결론을 못 짓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즐거울 때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힘들 때 저는 힘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려울 때는 좋을 때는 좀더 신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그리고 그 원칙 중에 오늘은 신고가 돌포매매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고가들 포함법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께 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 적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답답함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왜냐? 내 종목이 조금 느린 것 같아서 소액 정도는 어좀 빠른 매매법에 대한 원칙을 좀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답변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가져온 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고가들 포함법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요. 수익 많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되십시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